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은 대학교 4학년 시절 음주운전 차량의 큰 사고를 당해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지선님의 간증입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분명히 날 텐데 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입이 작아졌다고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 반짝거리는 숟가락에 얼굴이 비칠 때마다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계속 가슴 들떠하며 살기엔 이제 내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요.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뭐 몇 시간을 울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린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어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성가대 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요. 저희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하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인생에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거울 앞에 처음에 섰는데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봤죠.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안녕이 지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하면서요 그 거울 보는 거리를 점점 좁혀갔어요. 또 이 얼굴이 자꾸 보면 굉장히 정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군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역사를 통해 아픔을 이겨낸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존재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굳세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에 주님의 평안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깊이 묶어주세요.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